여기 가시면 다 돼. 탈거. 아, KT21을 지워야 돼. KT21 대신에 8포션을 여기 가시면 8포션 여기 KT21을 지우시면 여기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만든 거 다 올렸어요. 8포션 여기 KT21을 지우고 8포션을 해서 여기 가서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단어가 검색이 안 되면 제가 컴사 학급 비품으로 쓰시라고 선물을 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안 나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검색. 영어 단어. 안 나오면 됩니다. 네. 요 모양. 봉봉봉. 이거는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애들의 실제 작품입니다. 학년만 기말고사 때 했던 거 애들 실제 작품입니다. 기념물이 두 개인가요? 단어가 안 나오네요. 네? 어떤 단어? Anonymous. Anonymous, 익명의. 오, 예. 익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 예쁘다. 애들 작품. 이게 하반 애들 작품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하반 아이들이 학년 말에 애들한테 2년진 나눠주고 진도 나가기도 어렵고 해서 했던 중1 하반 아이들.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저기다 다 올려놨더니 온라인 사전이 되어버렸어요. 맞는 거 왜 프레그넌트도 없는데 어떻게? 프레그넌트 없어요? 잠깐 프레그넌트도 선물 가지고 계신 여기. 여기? 아, 이거 그 사진 찍어야 돼. 올려놔야지. 감사합니다. 딴 거 드릴게. 저 가면 하나만. 아, 가면이 없는데. 주머 주려고 했어. 이것도 훌륭한 작품. 그 작품을 그리는 담나예요. 엄마가 필리핀이야. 근데 걔가 그렇게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뭔가 좀 기회를 줘서 그 아이들이 다시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제 학습지를 만듭니다. 학습지는 여기에 서식, 이렇게, 양식. 양식. 이거, 양식, 이건가? 양식. 네,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한테 요걸 나눠주고 교과서 뒷부분 2학기 단어 목록을 애들한테 분양을 해줘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이게 어떤 단어니? 무슨 단어일까요? 애널라이즈 분석한 학생 작품. 이걸 보고 애들한테 니네들 한번 창작해 볼래?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 스타가 나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요거는 가시고 학습지 양식이 어디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네, 이건 뭐 선생님들도 상대가 특사시니까 여기다가 이걸 지우시고 여기다가 학습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여름방학 때 이게 집에 애가 혹시 알바를 원하면 집에 애 알바를 주는데 딱이에요. 그러니까 페이 교과서 주고 아니면 교과서 자습서가 제일 좋아. 자습서는 반복해서 어려운 단어를 반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여기 타이포셔널에 가서 여기 있는 단어 16개를 골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 16개를 골라서 내려받아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단어 해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어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샘플로 하나만 하시고 지금 은 애들 알바시키는 거예요. 저는 울타는이가 지금 유럽 배낭가 있어요. 25일짜리. 근데 엊그제 돈이 떨어진 이응시옷 이응 이응시옷 이응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다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러냐? 그러면 너 찍은 사진 나 선생님 아빠한테 보내라. 장당 500원 줄게. 지금 영국, 뭐 프랑스, 이태리 가거든. 그거 전부 학습지거든요. 저한테는. 저작권 프리잖아. 그랬더니 바로 200장 올렸어.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200장 올렸어.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빅벤, 런던 브릿지, 런던 아이, 뭐 이게 뭐 템즈강 다 있는 거야. 아, 나는 앉은 자리에서 저작권 프리 이미지로 말고 200개 얻었어. 10만 원 딱 줬지. 바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교사는 바쁘면 안 돼. 이거 하는 방법 여기서 검색하셔서 일단 내려받으셔야 돼. 내려받아서 탐색기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자, 하나 내려받아서 여기다가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 하나 해서 저장해서 탐색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학습지 만드시는 것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기에, 2학기에 더 이상 영어 단어 때문에 자빠져 있는 애들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세 번째 밑에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페이지를 여기? 아니요, 더 내리세요. 더? 조금 더 내리세요. 그 나폴레옹 그림 있는 거기 보죠. 나폴레옹? 성기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저는 교과서를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꾸며서 여기 가면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방학 때는 하지 마세요. 여름방학 때 하기에는 너무 짧아. 그리고 겨울방학 슬슬. 근데 하는 자체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교사가 소진돼. 제 알바시키자. 또이또이 하거나 아니면 공부에 전혀 관심 없어서 없는데 생활이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 알바 주면 자 하나만 붙여놓으신 거 보고 검색해서 저장해서 아 원복 이 원복 제가 김 선생님한테 드린 것보다 오늘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호주라고 이런 건데. 뭐? 아니 양식이 이거는 요 양식이 올라가 있고 제가. 이 양식은 안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원하는 글자 선생님 좀 좋아해요. 어디서? 앞에 이거.
제가 얼마나 좀 얕게 사냐면 이 퍼즐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 퍼즐을 만들어서 쓰시나요? 퍼즐도 자습서를 어떤 데 준 거야. 자습서가 몇 만 원 되잖아요. 자습서에도 뭐 줄 테니까. 그리고 알바비 줬어. 여기서 자습서에 있는 단어를 전부 페이지마다 목록으로 해서 나한테 보내줘봐. 그리고 뜻은 단어하고 크로스 퍼즐에서 뜻은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어하고 가장 네가 볼 때 두드러진 단어 뜻 하나만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다 보내는 걸 알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디스커버리 닦고 스쿨 디스커버리 닦으면서 붙여놓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러면 하루면 다 하루면 다 만들어요. 네, 습지 되어 가시나요? 일단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네, 이거,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한글 표현에다가 한글계를 찾아서 이제 요 양식은 애들 창작 양식이고요. 네, 좀 한글 양식은 네, 지금 요거 네, 여기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요거 올려도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지우시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제 이 학기에는 초반부터 꺼져 있는 애들은 없어요. 이건 특수반 애들 중에서요. 저 지적받을 장애 아이들 그렇죠? 이거 참여해요. 퍼즐은 어디서? 아, 퍼즐은 구글에서 퍼즐 메이커로 검색하시면 퍼즐 메이커. 퍼즐 메이커. 그건 뭐 히터식이라고 할 게 없어서. 네. 오늘 시험 때 이 정도 공부하면 됐죠? 이거 우리 또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은 아차장 가서 쉬실 자격이 있다. 전 여기서 이제 구리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망원산 올라가서 망원산에서 쭉 능선 타고 용마산